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팀장님, 오늘 뉴스를 보니까 뭐 램데시빌 임상 실패. 아, 너무 세게 나와요. 근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임상 실패죠. 근데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비교해서 이게 좋아졌다라는 것도 없고, 아직까지 유의미한 어떤 데이터가 없다. 근데 이게 실패로 봐야 되나요? 실패했으니까 실패했죠. 네, 죄송합니다. 바이오 섹터도 아니신데 제가 그러게요.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저는 뭐를 여쭤보려는데 요즘에 나오는 뉴스들이 조금 센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는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지난 중국에서 오늘 주식 시장의 변화의 위는 크게 보면 세 가지고요. 네. 정확히 보면 두 가지. 정확히 보면 두 가지. 세, 그러니까, 한 가지는 빠지는 거네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영향은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램데시빌. 램데시빌은.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에서 원래 4월 10일까지 끝내고 이거를 발표하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네. 시장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좀 있었는데 표본이 없다네요. 그래서 그걸 중단시켰잖아요. 4월 15일 날 발표를 했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그 데이터를 가지고 WHO에 보냈어요. 보내서 이걸 이제 요약본을 보낸 거죠. 보내고 그래서 이제 그걸 검토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완본을 또 보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받았는데 실수로 WHO 홈페이지에 게재가 돼버린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곧바로 그거를 삭제를 했죠. 내렸는데. 내렸는데. 볼 사람 다 봤겠죠. 봤죠. 네. 당연하죠.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거 막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내용을 보니까 네. 이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그 표본들이 이제 받았는데 영향이 없었고 실적으로 이거를 투여를 했는데 항체 바이러스 자체가 안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18명 정도는 하다가 중단했고 네. 부작용 때문에 네. 실패한 거죠. 실패로 간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줬고요. 근데 딱 나오자마자 미국 쪽이 툭 빠졌잖아요. 네. 그때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 쪽에서 곧바로 대응을 합니다. 그거 그 표본 없어가지고 그 나온 통계는 그 유의미한 통계가 아니야.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한번 보니까 데이터의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 데이터 추세를 보니까 야 이거 그때 초기 대응한 것들은 유의미한데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죠. 그러면서 다시 반등졌다가 네. 그래도 불확실성 때문에 쭉쭉하면서 횡보. 그게 끝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단 치료제에 대한 시기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고 길리어드 사이언스도 원래 이렇게 돼버리면 5월달에 발표지만 4월 말 정도에는 발표할 것으로 다들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지난번에 표본 숫자를 확 늘려버렸잖아요. 네. 2,400명으로. 그래서 그때 기대가 많았잖아요. 또. 그전에는 이제 그거였죠. 그러니까 그 물품을 증산하는 것 때문에 기대가 많았다가 네. 표본을 증가시키면서 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 라는 게 거 아니야? 예, 예, 그렇게 됐었는데 예. 이렇게 돼버리면 길리어드 사이언스 쪽에서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안 하죠. 하고 이제 데이터 나올 때까지 계속 그 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치료제 자체가 늦어질 수 있죠. 네.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현재 경제 셧다운이 그 5월달 정도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가 또 싱가포르 꼴 날까 봐 다들 지연시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트럼프도 그 얘기를 하죠. 초여름 정도까지 미룰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대가 한껏 높아졌잖아요. 그 전에 또 얘기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하는 보고서는 안 나왔지만 그런 얘기가 돌면서 기대가 막 이만큼 넘어졌다가 그때 그랬죠. 예. 저희 나와서 그랬잖아요. 예. 이거 공식적인 통계 자료도 그쵸, 아니고 그쵸, 예. 이제 그 하나의 보도인데 그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거. 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일단 지연은 되겠네요. 조금 치료의 기대감보다는 좀 늦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또 한번 봐야겠네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 1-2. 1-2는 뭐냐면 인텔. 인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쵸. 왜 6%가 예. 빠지냐면 얼마 전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실적 발표했을 때 말씀을 드렸었던 네네. 건데 그 1분기 말 그러니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그 매출이 잘 나왔는데 그게 3월 달에 집중돼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일단 공급망 멈출까 봐 그걸 땡긴 거죠.
그래가지고 1분기 잘 나온 건데 인텔도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가이던스를 취소한 것 때문에 갑자기 쭉 밀렸죠. 하고 시간외로 반도체 업종들이 한 1~2%씩 다 빠지고 있고. 네, 네. 그게 이제 미국 증시의 움직임이라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제유가입니다. 네. 국제유가는 일단은 급격하게 반등을 줘서 오늘 아시아 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사실은 MSCI 한국지수 ETF라든지 여러 가지 인텔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보면 1%에서 1.5% 정도 하락 출발을 했었어야 돼요. 네. 근데 별로 안 빠져서 시작합니다. 거의 0.3, 0.4% 정도에서 출발을 하죠. 네네. 그러니까 덜 빠진 겁니다. 그만큼 매수세가 좀 있었고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움직이다가 일단 국제유가가 1시 정도부터 갑자기 밀려내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아시아 시장에서만 한 7% 정도, 8% 정도 올라가 있던 그 국제유가가 지금 현재 시간으로 1.8%, 1.9% 정도 상승해 지금 한 2%대에서 왔다 갔다 그렇죠. 하는 것 같아요. 예. 이 1시 때부터 밀린 거죠. 근데 마침 또 이때쯤 돼가지고 세 번째 요인, 북한 리스크.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데 북한의 가장 큰 중요한 이슈가 발생을 하면요. 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앙통신을 통해가지고 몇 시에 특별담화가 있을 거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예고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보면 장중에 특별담화, 야 이거 뭐냐, 문제가 있다 하면서 막 난리가 나고 막 했던 그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하고 특별담화를 먼저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 원화. 우리나라 원화도 그렇지만 엔화. 같이 움직이거든요. 엔화가 급격하게 문제가 생기면 강세로 전환되거나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외환시장이 주식시장, 사실은 주식시장은 큰, 우리야 뭐 주식시장에서 많이 움직이지만 이만큼밖에 안 돼요. 전체 금융시장에서는. 채권시장, 외환시장.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그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우리보다도. 그러니까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막 돌아다니면 당연히 체력적으로 지금 현재 약해져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실적은 계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만 올라갔네. 높은 밸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미국 때문에. 네. 두 번째는 국제유가의 흐름. 그다음에 이 두 가지. 네. 세 번째는 북한 이슈는 그냥 하나의 빌미인 거고요. 네. 이게 1시 정도부터 사실 우리 주식시장이 밀리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국제유가가 이때부터 사실은 네. 욕구가 나오면서 이때부터 시간외로 이때까지만 한 7% 8% 올라가다가 이때부터 빠지기 시작했던 거죠. 결국은 그 북한 이슈도 북한 이슈지만 국제유가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은 상당히 민감하게 네.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블룸버그가 그러니까 너무 요즘에 뉴스가 센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우리 쪽도 우리 쪽이지만 외신을 좀 보다가 블룸버그에서 마이너스 $100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블룸버그가 아니라 이제 다른 쪽에서. 다른 쪽에서 네. 블룸버그가 아니었나? 저 블룸버그 아니 블룸버그가 예. 이제 인용을 한 거고. 아, 인용을 한 네. 거.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이게 극과 극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런 건데요. 예. 아무튼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집중해야 될 게 유가의 어떤 변동성이나 그리고 미국 증시 흐름이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정리가.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국제유가의 흐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선물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계속 그런 식의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국제유가가 튀었던 요인이 오클라호마 주 정부가 이제 야, 너네 광고 폐쇄해도 돼. 대신에 채굴권 안 뺏을게. 근데 이제 비용 드니까 나중에 안 하겠지만 네네. 이제 그런 것들 결국 미국의 감산에 대한 기대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올라간 거였거든요. 그걸 바라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근데 5월 5일 날 과연 그런 식으로 움직일 건가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광구에서 이제 시추하는 그 원유 생산 업체들도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처럼 그 석유화학 업종, 원유로 수입을 해서 뭐 가솔린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또 되파는 네, 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파이프, 파이프라인 이걸 또 운영하는 그 회사들도 있거든요. 파이프라인 회사들이 그 시추 업체들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더 이상 집어넣지 마라. 꽉 찼다는 얘기죠. 네, 꽉 찬 거죠. 또.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더 집어넣으려면 너희들 누군가 가져갈 그거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소비를 가져갈 사람들을
그러니까 구해자를 구해놓고 여기다 놔둬라. 집어넣어라 뭐 이런 식이로죠. 제일 큰 숙제인데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예, 근데 지금 현재 그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로 가고 하는 요인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현물로 받아봐야 보관비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팔 데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트레이더들이 이걸 매도를 하면서 마이너스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그거는 이제 사상 초유일이고 그 누구가 알겠습니까? 하긴요. 지금은 유가에 대한 전망을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변동성이 크죠. 네. 근데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아니, 이게 너무 크다 보면 시장은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 셰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2012년 이때만 해도 생산 단가가 82불 뭐 이랬어요. 지금 절반 가량 아닌가요? 그랬다가 네.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20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이게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어요. 네. 왜냐면 기술력이 그때 확 드러나면서 그때 이제 43달러, 44달러까지 갔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제 평균이고요. 이게 팔 수 있는 쉬운데 이게 뭐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20달러 미만도 있고 어떤 데는 60달러 이상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기업마다 틀리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20달러 미만이면 대부분의 셰일 기업들이 다 이제 무너진다는 무너질 얘기죠. 수 있다라는 예, 마진이 안 남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란 공격하겠다 얘기하고 국제 유가를 막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이제 이런 식의 움직임을 좀 하고는 있는데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공급 감소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요가 일단 나와야죠.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시면서 이런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당연히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유가와 변동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줬다고 하니까 이게 더 좀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 장 마감이 되고 있죠? 장 마감 결과 잠시 알려드리고요. 다음 주를 위한 전략들, 어떤 것들을 봐야 될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